진공 선생. 예. 오늘 우리 어디 가죠? 예, 바닷가에 있지 않습니까? 1일 여행을 떠나거든요. 이름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아, 바닷가에 예. 먹을 거. 보자. 오늘은 이제 음식을 안 먹기 때문에 바로 단식이기 때문에 물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물이고, 이것도 물이고, 예. 이것도 물입니다. 이것도 물입니다. 예. 챙겼고, 우리 식량이 이제 물이니까. 예. 3,000원 식량이 따로 있어요? 없습니다. 혹시 몰래 먹으려고?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디 갑니까? 저기 저 남해 쪽에요. 그 월포 해수욕장이라고요. 이제 그쪽을 한번 가볼까 싶거든요. 월포? 예. 해수욕장 간다면서요? 예. 진공 선생 오늘 2일 일식에서 오늘 예. 오늘 단식인데 예. 물만 챙겨서 가는데 예. 뭐 운전하고 가는데 괜찮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뭐 아 그래도 뭐 북한 사람들 요즘 굶주리잖아요, 많이요. 굶어서 죽는 거고 뭐 이틀에 한 번 먹는다 해도 마치 북한 사람들 비하면 뭐 이거 호강하는 거지. 그냥 우리 22년도에 2일 예. 일식을 좀 진행을 했었잖아요. 예. 예, 그때 좀 일들이 좀 많고 하니까 예. 좀 이렇게 아무래도 그거 하더라고. 예. 예, 좀 과일이라도 먹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다가 몇 달 하다가 이제 멈췄는데 예. 이제 요번에 다시 시작됐잖아요. 예. 그 어떠세요? 요번에는 2일 일식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아, 잘 적응될 것 같아요. 또 그동안에 우리가 또 준비를 잘 해왔잖아요. 다 이게 뭐 세 끼 먹나 두 끼 먹나 한 끼 먹나 이 습관들이거든요. 실제로는 이 의식 그 자체가 에너지거든요. 내가 있다 하면 이 우주 전체가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데 낫지 아무래도 가볍고요. 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2일 일식을 예. 하니까 예. 이제 고 저기 이제 하루 먹고 이제 하루 쉬니까 그 예. 쉬는 날은 예. 이제 다 쉬자고 생각했죠. 일하는 것도 쉬고 예. 노동도 쉬고 예. 뭐 이제 이 장기도 이제 물론 쉬겠죠. 예. 안 들어오니까 장기도 쉴 것이고 이제 우리 생각들도 너무 복잡한 생각들도 그날은 텅 비워버리고 해서 비움의 상태로 좀 하루는 좀 비우자. 예. 징검다리죠 우리가 가는 그렇죠. 게. 예. 하루 먹고 하루 쉬고 예. 하루 먹고 하루 쉬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쉬는 날에 뭐 여행을 간다거나 맞죠? 시간이 너무 여유롭지. 예. 할 일이 없으니까. 예.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뭐 자유롭게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 이것도 좋은 이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편한 것 같아요. 22년도 항한고 마치 왔을 때 예. 아 이리 가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딱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3일에 한 번만 먹어야 되겠다. 그때 예. 이제 이렇게 가다가 예. 그러려면 우리는 풀어놔요 이제 뭐 예.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단계 정도는 가는 거 아닌가요? 예. 2일에 한 번 정도 일식 하니까. 예, 그러면 이제 프라나 호흡식을 그 진입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레벨 1단계 카테고리 1에 속하지요. 그 출발하죠 그렇죠? 뭐 그러면. 예. 예? 월포 해수욕장까지 가면은 몇 킬로 지금 나와요? 58킬로 나오네요. 예. 아, 그래 출발. 우리 얼마 만에 가는 거죠 지금? 한 약 두 달 좀 못 되네요. 두 달 정도 됐어요? 예. 근데 오늘 날씨가 이렇게 햇살이 없어요. 예. 햇살이 없어갖고 시원하긴 하겠어요. 예. 바닷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네. 갑고. 예. 울포까지? 6km 정도 남았네요. 그럼 뭐 벼가 벌써 황금이네요. 예. 황금 들판이네. 따뜻해서 그럴까? 예. 따뜻하고 일찍 심었는 것 같아요. 대시방에서? 뭐가 이렇게 넘치나 않는데. 근데 의식이 진보하지 못하면은 굶어 죽어요. 그 과일로서 식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른 거 먹어야 된다. 그냥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 굶어 죽어. 빠져 나오는 것, 집착에서 빠져 나오는 건 반드시 그 조사가 필요해. 왜 내가 이런 공경에 빠졌을까? 문제에 그 집착이 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온다는 거. 자세히 관찰하면 뭐든지. 그래요.
응답이 열쇠가 있어. 예, 그만큼 이게 자세히 관찰하라, 멈추어라, 쉬어라 하는 게 자세히 멈추면 보인다 하잖아. 근데 그게 멈추기가 쉽냐고. 이미 마야에 빠져있는데, 대환에 빠졌는데 어떻게 빠져나오냐 말이야. 그게 우리 보면 너무 쉬워. 너무 쉬운데 단순한 건데. 한순간만 일으키잖아. 한 생각만 이 자리에서. 그래. 이 자리가 바로 우리 본성 자리다. 마음도 일으키지 마라. 그래서 한 생각도. 여기 뭐가 있냐. 침묵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 단식도 침묵인데. 이어서 얼마나 좋아. 이 단순한 걸 왜 알아보지 못하냐고. 야단에 치잖아, 야단에. 야단에 쳐. 진공 선생도 야단 치고 싶어요? 뭐, 쳐야 될 때 또 쳐야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런 상황이 뭐. 그렇다고 뭐, 화를 내서는 안 되지만서도. 무슨 그 사람 미워서 뭐, 야단 치는 건 아니고. 정신 차리라고. 정말 힘들게 고생했어. 몇십 년 동안 왜 이 헛고생을 하면서. 헛고생, 헛고생 그만하라고. 예. 야단을 치는 거지. 다 왔어? 예. 아,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어, 야당이 어디 있어요? 뭐, 사, 사람도 많이 없다. 예, 여기는 그렇게 많이 오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네. 소나무 밑에다 대면 되겠어요. 오토바이하고 우리하고 딱 이 연속이 또 나타나네요. 아, 그래요? 회장, 회장 될 거예요. 어, 여기는 아무래도 뭐 좀 많이는 안 오지야, 이렇게. 뭐, 그래도 괜찮네, 제가 보기에요. 뭐, 돌들도 있고, 맞죠? 오, 돌에 앉아 있어도 괜찮겠는데? 운치가 있네요. 걸고치 가지고 놀기가 좀 힘든데,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오긴 하겠네요. 그래서 이 안에 맞죠? 네. 노래도 있고. 아, 물이 따뜻해. 아, 저기는 모래사장만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예, 저를 해놨는데. 아, 이거 괜찮네. 아니, 진공선생, 어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세 냈어요, 여기 지금? 예. 아무도 안 계시네. 사람이 안 보이네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역시 해수욕철이 지나가니까 정말 텅 비어있네. 조용하긴 조용한데요. 뭐 그렇게 뭐 운치 있고 뭐 이런 데는 아니네요. 관리가 좀 잘 돼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바닥에 돌, 자갈 같은 거 몽돌이 뭐 깔려 있다 그것뿐이지요. 여기 주변에 예. 우리밖에 없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쓰레기들이 많네요. 보니까. 예. 쓰레기들이 좀 많네요. 진공선생, 예. 오늘 우리가 예. 이제 2일 일식으로 전환하고 나서 예. 이제 오늘은 이제 물만 먹는 그거잖아요. 예.
그 어때요? 오늘 이제 한가롭게 와보니까 예. 어떠세요? 예, 괜찮네요. 아주 여유로우면서요. 뭐 약간 아무래도 뭐 기운은 조금 딸리지만 그렇게 뭐 우리가 활동하는데요. 아무 문제 없죠. 예. 여기는 좀 관리가 안 돼 있네요. 관리가. 사람이 안 찾는 이유가 또 있어, 나름대로. 경관이 좀 있죠? 저 안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가 바위가 멋있네요. 예. 예. 우리가 가려고 하다가 예. 바위가 너무 멋있는 게 있어가지고 예. 가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바위가. 예.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섭생 부근에서 뭐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예. 좀 사람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분도 계셨고 예. 그래 해왔는데 그래도 우리 갈 길을 우리는 가야 되니까 예. 또 이제 이번 단식 끝나고 나서 이제 예. 전환이 됐잖아요. 예. 마음에서 항상 우리가 가는 길에 한 사람은 먹겠다고 그러고 한 사람 안 먹겠다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 어긋나니까 예. 같은 길로 우리는 같이 가야 되잖아요. 예. 같은 길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제 22년도에 우리가 이제 2일 1식을 하다가 그때 바빠가지고 이제 멈췄던 예. 거를 이제 요번에 예.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예. 둘이 이제 마음을 이제 합심을 해가지고 이제 이틀에 한 끼만 먹는 걸로 했고 예. 혹시나 이제 그 먹는 날은 그 저녁 때 혹시나 그거 할 때는 이제 마시는 거 유동식까지만 한 잔 용납하는 걸로 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뭐야 프라나 호흡식의 진입 과정에 예. 이제 카테고리 1 카테고리 1 예. 예. 들어가서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에 진공 선생 굉장히 유동식 부드러운 음식만 먹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뭐 저번 한 번은 23일간 혼자서 녹즙식도 하셨는데 그래도 또 다시 뭐 과일식이나 이렇게 먹고 했으니까 예. 하기를 뭐 하는 거는 좀 무섭지만은 제가 요번에 일식을 하기로 2일 일식을 하기로 다시 결심을 하고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 요번에 2일 일식 가운데 내가 쑥개떡을 한번 먹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강원도 원주였거든요. 원성에서 살았는데 그때 제가 6살 무렵에 우리 집에 마을에서 한 10리 걸리는 사람들이 나무를 캐러 올라오셨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나물, 워낙에 우리 집에는 이제 나물이 많았으니까 아주 꽝꽝 시골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나물을 뜯으러 와가지고 이제 식사를 펼쳐놓고 먹는데 그게 쑥개떡이었던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어린 마음이 6살인데 난 처음 그런 광경을 처음 봤고 그래서 나는 호기심 반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거든. 이렇게 입은. 근데 그분들이, 아이, 애가 먹고 싶어 한다. 하나 주자 이러시더라고. 그리고 하나를 주더라고. 이거 받아가라고. 그런데 하나를 받았는데 내 동생이 생각이 나더라고. 남동생이 있었어요. 남동생 줘야 돼서 다시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또 다시 하나를 더 줬어요. 그리고 그 두 개를 받고 나는 이제 나온 기억이 나는데 그걸 먹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아, 이틀에 한 번만 먹자 하고서 내가 어떤 음식에 대한 어떤 기억이 내가 남아있는가 하니까 그 습개떡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내가 의식이 출현한 이후 첫 기억인데 그게 너무나 강력했던 거예요. 그 기억이 그래서 진공선생한테 예. 진공선생 우리 쌀 좀 구할 수 있나? 예. 습개떡 우리가 한번 예. 쑥도 많은데 예. 뭐 2일 1식에 한번 먹으면 어떤가 내가 그랬더니 예. 진공선생 뭐라 그랬어요? 분주한 거 하지 말자고 예. 그랬죠? 예.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게 분주한 거 하지 말고 밤 나오니까 밤 생으로 이제 까먹고 예.
정 그거 할 때만 예. 좀 쪄서 예. 먹자 이제 이렇게 하고 합의를 봤고요. 예. 예. 진공 선생은 음식에 대한 어떤 전혀 저는 뭐 그런 게 없는 게 끝난 거예요? 예. 그럼 뭐 먹는 것도 그럼 진공 상태로 간 거예요? 진공 상태로 나아가고 있죠. 주로 아무래도 이제 이 부드러운 액체식 이제 과일도 보면 이제 좀 부드러운 과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친 과일들보다는 이 부드러운 과일이 낫고요. 이제 이게 주스가 가장 낫더라고요. 이상적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정호 선생 만약에 우리가 예. 이틀에 이제 한 번을 과일을 먹잖아요. 예. 그런데 이틀에 한 번 예. 유동식으로만 해버리면 이제는 끝난 거예요. 내가. 예. 끝난 거라. 이제 이게 덩어리에서 예. 완전히 이제 유동으로 전환하는 것만 남은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3일에 한 잔 마시든지 이제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뭐, 그러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식사를 안 하니까, 아, 진공 선생님, 우리 뭐 그냥 바람 쐬러 갑시다. 예. 우리가 식사도 안 하는데 뭐 분주하게 예.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그렇지. 항상 여유롭고 시간은 많지요. 뭐 쉽게 말하면 해야 할 일이 없는 뭐 무이죠. 지금 보면 분주하잖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어디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야. 뭐 심지어 여행 한번 못 가고야. 너무 시간에 예. 시간이라는 그 환에 그냥 완전 매몰되어서 예. 못 빠져나오죠 쉽게. 예. 시간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문제가 있다. 뭔가 얽매여 있다. 속박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왜 시간이 없는가. 여행도 한번 가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 뭔가 일에 붙잡혀 있든지, 뭔가 사람에 붙잡혀 있든지. 그게 전부 다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꽉 잡혀 있으니까요. 그래,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한 마음도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여기가 우리의 본성 자리고요. 우리의 본래적인 상태입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아무래도 생각이 분주하다 보니까 몸이 피곤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합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는 곳에선 해답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해결하려고 하면 그 첫 번째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 시간에 쫓겨야 되는지. 예. 내가 왜 시간에 쫓기고 있지? 그건 모르겠지만 예. 쫓기는 거예요. 그만. 예. 근데 한번 내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누구랑 약속을 여기서는 난 누구랑 약속을 잘 안 하는데 예. 뭐 한시에 스님 좀 오시죠 이러니까 내가 그 시간을 보면서 내가 하던 일을 막 계속 나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강박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뭔가 우선은 이제, 조사해보면 모든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그럼 포기를 해야 되죠.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로 거기서 못 빠져나오거든요, 문제에서요. 근데, 뭐, 대부분 아마 포기를 못하는 게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거, 뭔가 자기한테 이익을 어떤, 그 이익을 쫓게 돼 있죠. 예. 그래. 아무래도. 그분이 애플의 그 CEO가 예.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예. 채식을 하면서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그 예. 사람의 남긴 말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먹을 만큼만 있으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에 여유롭게 예.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예. 그걸 못했다 이 말이. 특히 너무 돈에 의존하는 삶이야. 이 보면 돈이 절대로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 무엇도요. 돈은 그냥 뭐 하나의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지 스스로 조사해 봐야지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분주하게 왜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내가 힘들지 정말 왜 이러는 거지 이렇게 패션을 마크를 다 던져놓으면은요 안 해도 될 일을 또 분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예. 알게 돼요. 예.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 알게 돼요. 해보면 이제 우리의 본성을 알게 되면요.
대부분의 일들이 다 쓸데없는, 쓸모없는 일들을 했다 하는 자각이 올 겁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예. 제가 후회한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집 왔을 때 나는 땔나무를 위해서 온 사람들을 땔나무를 좀 저걸 해보자 뭐 이래갖고 해다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그렇죠. 네, 참 맞아. 내가 어리숙했다라는 생각. 왜 사람들한테 여유를 주지 못하고 우리 집에 온 사람들한테 내가 원하는 욕망을 그 사람들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게 왜 그랬을까라는 그게 오더라고요.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살지 말고요. 거기 일이든 사람이든 뭐 다른 어떤 거든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전체를 예.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 왜 저래 이기적이냐가 그거 아니고 잘 살면 돼요. 우리 본성을 알게 되면 진정한 나 이것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됐으니까. 예. 시작점이 의식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었으니까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 자리죠. 그게 백척간두 진일보예요. 백척 낭떠러지 끝에서 한치 앞도 앞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자리예요. 우리를 내려버려요. 죽으면 죽었지. 벗어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 여기서 욕망을 내지 않으리라. 내가 여기서 물러서지 않으리라. 원래 이제 이 깨달음은 깨달음의 길은 무욕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우리 본성을 보게 되면요, 그게 바로 무욕이거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예. 그 욕망이 점점 줄어듭니다. 제대로 공부하면 이 깨달음에 관한 것을 점점 더 포기하게 되죠. 그 예. 욕망들을 하나하나 포기하게 됩니다. 예. 나중에는 목숨마저도 예. 그냥 가볍게 예. 포기해야죠. 예. 내 거 아닌데 이거 잡고서 뭐 얼마나 더 몇 천년을 더 살아보시렵니까? 이 목숨조차도 예. 태어났다고 해서 없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잃을 것도 없어요. 죽는다고 해서 잃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요. 그냥 그 짧은 이 생애 동안 맞죠. 그게 진공이죠. 예. 진공. 여유라. 진공이면서도 무료예요. 예. 아, 여기. 이렇게 해놔가지고 여기서는 잔잔한 바닷물들도 있고 예. 오래된 바위도 있는데 언제부턴가 이 그 예.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바위가 예.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참 바위가 좋다. 우리 진화를 상징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본성 자체가 부동이지요. 부동. 의식은 동이고 예. 의식은 잠시도 변하지 않, 잠시도 머무르지 않는 끊임없는 예. 예. 변화무쌍함이죠. 예. 그 삼나. 의식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을 붙들지 못하면요, 참 괴롭죠. 거기에 휩싸이는 거죠. 환에 빠져서 예. 벗어나기가 어렵죠. 예. 딱 죽음의 문턱에 들어섰을 때서 나 지금 뭐 한 거야? 뭘 도대체 뭘 한 거야 할 때가 오죠. 예. 여기는 그래도 오늘 예. 햇살이 없는데도 굉장히 예. 후덥지근하네요. 그렇네요. 예. 예. 오늘 할 이야기 여기서 그냥 예. 그거 하고 또 다음에 예. 또 어떤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는 예.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남해 바닷가에서 진공 여유였습니다.
생각하기 좋은 자리네요. 참 명상 자리네요. 물고기가 참 뛰어. 바짝바짝 뛰죠. 이런 게 내가 백령도에서 이런 바닷가를 봤거든요. 한가롭고 아침에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데 너무 고요하고 딱 이렇게 풍경하고 맑은 거 있잖아요. 그러네. 나는 게 이런 거였거든요.